기찻길 옆 오막사리에서 우리가 자랐듯이 야자수 아래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 살 된 아기를 두고 돈벌러 떠난 엄마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답니다. 강아지와 놀며 이만큼 자란 아이는 더 이상 강아지하고만 놀 수 없습니다. 힘없는 할머니와 할 일 없는 강아지만 마을을 지키고 있는 이곳. 고아 아닌 고아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의 꿈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들리시나요? 행복이 자라는 모습 보이시죠? 윈세프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꿈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심어 주시겠어요?